자, 오늘 제가 요 페트병을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 하냐면요. 이걸로 이제 재활용을 하면서 이걸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대요. 공병 있죠? 우리 맥주병 그 가져가면은 바꿔주면 돈을 주시. 페트병이라 그 알루미늄 캔, 음료수 캔도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교환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동네마다 설치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저는 찾아보면서 이제 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슈퍼빈 이런 회사에서 하는 네프로이나 로봇 기계예요. 그쪽을 이제 동네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온 데 설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 기계에다가 넣으면은 된다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일단 되게 간단하고요. 일단은 그 플레이스토어 있죠. 거기서 슈퍼빈 어플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에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찾아서 이제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프론 수자원 해수 로봇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 설명은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음료수 캔만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라벨을 꼭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 통도 통조림 캔 투입 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에 10포인트씩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유리병, 부탄가스, 일반 쓰레기는 넣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여기는 지금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종료가 되니까 유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또 꽉 차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플에 보면은 거기에 차 있다, 사용이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꼭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2000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 슈퍼빈 그 어플에서 가능이 합니다. 자, 2000포인트면은 하나가 10원이니까 200개를 넣어야 하네. 200개 이거를 200개를 넣어야 합니다. 1일 최대 30개까지 가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300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초과 투입된 거는 포인트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매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일이랑 토요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 버튼 누르고 천천히 넣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번호를 입력을 해달라고 해요. 시작 버튼을 일단 누르고 소리가 나네요. 캔테스트를 투입해 달라고 합니다. 30점 투입하면 처음 하는 게 이동한대요. 자, 넣어볼게요. 제 길 1.5리터 짜리입니다. 들어가서 소리가 나면 차량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와, 쭈그러뜨리나봐요. 다음 것도 해볼게요. 뚜껑은 굳이 안 따도 그냥 지가 들어가네요. 찡 하면서. 신기합니다. 자, 이번엔 그냥 집에서 쭈그러뜨린 걸 가져왔어요. 이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네요. 쭈그러뜨린 것도 들어가서 자기가 처리를 합니다. 자, 이번엔 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쭈그러뜨린 캔 가져갑니다. 인식 중, 뜨네요. 인식 중입니다. 들어갔어요. 캔이라고 따로 이게 표시가 되네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똑똑한 친구입니다. 다시 넣을게요. 이것도 넣고 인식 중입니다.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작은 거, 라벨에 있는 걸 얘가 인식하는지. 투기 불량한, 라벨이 제거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서. 라벨이 있는 거가 없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라벨 제거한 거, 이 정도 넣어볼게요. 이 정도 제거한 것도 이제 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다시 또 큰 걸 넣을게요.
잠시. 와. 자, 넣겠습니다. 넣어볼게요. 잘 들어. 우와,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쭈글쭈글쭈글쭈글. 자, 이런 조그마한 거, 라벨 없는 걸 넣어볼게요. 예, 먹나 볼게요. 오, 들어갑니다. 이게 크기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크기는 상관없이 페트병 하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라벨에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딸게요. 따가지고 넣을게요. 라벨에 있는 거에 따서 잘 들어갑니다. 띵동. 지금 다 넣었고요. 이제 그만 넣기로 할게요. 그래서 22개나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그만 넣기 눌렀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럼 인증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오늘 이렇게 포인트가 적립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22개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네요. 와. 재미있는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라벨을 이렇게 띄다가 잘 안 띄어진 거 있잖아요. 요거는 얘가 입력을 못하네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띈 것만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서 각한 이 결론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특히나 와가지고 이런 걸 이제 직접 넣으면서 이런 게 회수가 되고 포인트도 쌓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한테 교육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상으로도 좋고 교육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간단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슈퍼린 어플을 깔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재밌지? 이 조그마한 것도 들어가나 한번 해보자. 얘도 먹나? 하나 될까요? 오, 됩니다. 먹었어. 야, 조그마한 거 되는구나. 근데 이거? 떼봐. 이 페트병 라벨을 꼭 이렇게 따세요.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아들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도 되고 수가 있습니다. 넣어보자 일단. 일단 넣어보자. 300원 벌었어요 이제 총에서. 어제보다? 그때보다 이제 적당했지. 재밌지? 응. 아이들이랑 오면 재밌을 거예요.